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오늘 드디어 농촌 채룡 쉼터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월 1일 오늘자로 12시에 배포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요. 또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도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통화한 내용까지 들어보시면 아, 채룡쉼터가 어떤 것이다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발빠르게 이렇게 농촌 채룡쉼터 관련해서 영상을 보내드리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도 꼭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제목이 12월부터 숙박 가능한 농촌 채룡 쉼터 도입, 농촌 생활 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로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재난 및 화재 대응을 위한 입지시설 기준 준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준 조건을 확보해야지만 농촌 채룡 쉼터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뒤에 그 내용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 중인 농막의 농촌 채룡 쉼터 전환 기준 마련, 즉 농막도 채룡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담당자한테도 확인을 했고 어떻게 변경하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농막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주말 영농을 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이 채룡 쉼터가 정말로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의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채룡쉼터를 도입한다. 12월부터 시행한다라는 부분은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농촌채룡쉼터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 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 이런 것들이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도시민의 경우에는 귀농귀촌을 37.2%가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농촌 간 복수 거점 생활을 희망하는 분, 이 말은 주말 영농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부분이 44.8%,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농촌 채룡 쉼터가 도입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요.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작년에 이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농막에서 취침 금지 이렇게 됨으로써 정말로 국민들의 불만을 샀던 내용인데요. 채룡쉼터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하실 텐데 빨리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촌 채룡쉼터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농촌 채룡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 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 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채룡 쉼터는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12년 이후에는 건축법상으로도 안전진단 등 여러가지 건축물의 경우에도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2년 이후에는 철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 채룡 쉼터는 12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촌 채룡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이 부분도 물어봤는데요. 화재에 대해서는 단독경보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소화기를 비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따가 담당자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재 기준 이런 거는 농촌 채룡 쉼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건축법의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면 농촌 채룡 쉼터의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내용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재난 및 환경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제지구,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령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시는 이런 지구, 방제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수질기준 적용지역 이런 지역만 아니라고 한다면 농촌체령쉼터는 농지에 한해서 어디든지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급상황 시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령쉼터 설치를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농막 설치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농막은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농촌체령쉼터는 도로에 인접해야지만 이 농촌체령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토지를 살 때 도로가 접해 있냐 아니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농촌체령쉼터를 위해서 토지를 구매하실 분은 이 부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화재 대비하기 위해서 농촌체령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화재가 났을 때 이게 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자료를 제가 영상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농막을 어떻게 농촌체령쉼터로 전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령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령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영상으로 보내드렸지만 불법 농막으로 사용되던 부분을 농촌체령쉼터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부분인데요.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농막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온 농민과 귀농 기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 역시도 앞으로는 농막 연면적 20제곱미터와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시설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막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앞으로는 정화조와 데크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제 앞으로 주차장까지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에 작은 주차장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주말 농장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작은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분이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주차장도 허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언제부터 시행을 하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령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령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부분입니다.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입니다. 농촌체령쉼터를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많이 알고 있으셨는데 근데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령쉼터 단지까지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여건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요번 개정사항은 주말 영농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환영받을 만한 소식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런 농촌체령쉼터는 주말체험 영농 활성화를 통해서 농촌생활인구 확산 그리고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시민의 경우에도 손쉽게 농촌에 상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농촌체령쉼터를 만들어 나가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로 제대로 된 법안이고요. 환영받을 만한 소식입니다. 지금 이 보도자료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인포그래픽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처마, 데크, 주차장이 허용이 된다라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입니다. 이게 건축법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처마는 최대 1m까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벽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벽 두께의 반을 포함해서 1m까지 허용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처마도 앞으로는 거의 1m까지 나올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데크도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농막이나 체력 쉼터가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긴 외벽에 1.5m까지 튀어나올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3 곱하기 6m의 농막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6 곱하기 1.5m, 즉 9제곱미터의 데크를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데크까지도 이렇게 넓은 면적을 허용해주고 있는데요. 정말로 희소식입니다. 주차장도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일면을 허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법에 따라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넓게 주차장을 할 수는 없고요. 주차장법에 따라서 면적을 설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도 좀 헷갈려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던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영농의 의무인데요.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 활동 의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의 2배 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농지에 대한 면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쉼터와 부속시설, 데크, 정화조 등의 합산의 면적의 2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농촌 채용 쉼터가 10평 33제곱미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만약에 데크가 아까 9제곱미터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42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화조가 3제곱미터 정도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토탈 합이 45제곱미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지가 90제곱미터 이상은 있어야지만 이러한 시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제곱미터면 30평 정도입니다. 아주 넓지 않은 땅에도 체룡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작은 농지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농지에도 체룡 쉼터를 설치를 할 수 있고 또 작게 주말 영농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더더욱이 많이 받을 텐데요. 앞으로 농지 거래도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농에 대한 부분도 또 나와 있는데요.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 활동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쉼터, 정화조, 데크, 그 다음에 주차장까지 이런 거 이외에는 무조건 영농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농지의 경우에는 이런 쉼터와 같은 부속시설을 되게 크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저희도 요거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데크, 정화조, 주차장, 그 다음에 쉼터 이런 걸 모두 포함할 경우에 대략 70제곱미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70제곱미터라고 본다고 한다면 140제곱미터만 있으면 이러한 모든 부속시설을 설치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0제곱미터 정도면 한 42평, 한 45평 요 정도 토지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룡 쉼터가 모든 지역에 다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완전 확보, 영농 피해 방지 목적을 위해서 붕괴 위험 지역 등 특정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농막을 어떻게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건축물에 있어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입지 기준을 충족하면 되고요. 쉼터 기준 면적 안에 부합하면 된다고 합니다. 20제곱미터의 농막의 경우에는 앞으로 13제곱미터의 추가 면적을 더 설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쉼터 설치 신고와 농지 대장에 등재를 하게 되면 최종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담당자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농막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로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체룡 쉼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방식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농막과는 조금 다르게 신고하는 서류나 양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전환기간 3년 내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불법 농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12월부터 이 체룡 쉼터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3년, 즉 2024년 12월에 시행이 되니까 2027년 12월까지 불법 농막으로 사용하던 부분이 있다면 이 체룡 쉼터로 3년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양성화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 명령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농막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 기준 내에 만족시켜서 3년 이내에 체룡 쉼터로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저희 주말에 가는지 카페에 가보시면 보도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한 번쯤 읽어보시면 이미 저희 설명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내드릴 테니까 잘 모르는 부분을 문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음성권 보호를 위해서 변조를 했다라는 거 양해 부탁드리며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내용 들어보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농촌 체류형 쉼터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33제곱미터까지 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보호는 건축의 일반 원칙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보면 건축 외벽으로부터 1m까지는 처마를 허용을 하고요. 아, 그러니까 건축 외벽부터 1m까지인데 그러면 뭐 이게 길이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1m까지는 나올 수 있다? 그 말인가요? 직선거리, 예, 직선거리 1m까지 한다는 얘기.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데크도 1.5m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건축법 시행령에 보시면 가장 긴 변에 1.5를 곱한 면적만큼 데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뭐 일면에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전에 막 토지가 면적이 뭐 300평, 200평, 100평 이렇게 이제 토지가 다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 동일한 기준인가요? 다 동일한 기준입니다. 그럼 작은 토지도 마찬가지로 체류형 쉼터 설치하게 되면 33제곱미터에서 데크라든지 처마라든지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 데크나 처마, 주차장까지 그러니까 체류형 쉼터에 들어가는 부지들 있죠. 부지들을 제외하고 그만큼의 부지가 추가로 더 있어서 그럼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농지를 영농을 하시는 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류형 쉼터 부속시설까지 다 포함을 해서 70제곱미터 규모로 체류형 쉼터를 짓고자 하신다면 네. 14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는 필요로 아, 처마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면 70제곱미터가 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상의 농지 면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영농활동 의무가 됩니다. 아, 주차장까지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포함한 겁니다. 주차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농을 하지 않는 모든 부속시설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농을 하지 않는, 뭐 체류형 쉼터는 33제곱미터인데 이거 이외에 영농을 하지 않는 면적 두 배가 이제 농지가 있어야 네. 되는 거네요? 네. 아, 그렇군요. 오, 되게 좋아졌네요. 그리고 화재 및 재난 대비 안전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아직 기준이 마련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별도 뭐 그 시설을 만드는데 아, 그런 안전 기준까지 마련을 하면 비용이 너무 건축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요거는 어차피 임시 숙소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주택에 들어가는 안전 기준을 그대로 진행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는 화재 때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농막에도 그걸 설치해야 되는 거네요. 만약에 체류형 쉼터로 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막에서 체류형 쉼터로 바꾸려고 한다면 면적을 추가로 이제 늘릴 수 있는 거죠? 면적은 뭐 늘릴 수는 있어. 그거하고 그 지금 현재 설치한 농막이 체류형 쉼터가 입지 제한 구역 내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아, 그거 뭐 방지지구, 뭐 붕괴 위험 그 안에만 있지 네. 않으면은 면적도 넓힐 네. 수 있고 그런 것만 설치하면 체류형 쉼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아직 지금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그걸 지자체의 지침이 내려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자체하고 협의해가면서 어떤 부분을 전환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장 12년까지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1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죠? 우선은 12년은 지금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그러니까 사용기한 또 내구 연한이 12년으로 되어 있고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10년째 이후부터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년이 되면 가설건축물 형태의 체류형 쉼터는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제 제가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면 한 300평이잖아요? 그러면 150평을 비영농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까 처마랑 데크랑 네. 주차장 요거를 네.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영농으로 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한 70제곱미터 정도 될까요? 그럼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 주신 거구나.
유예기간 3년 이후 불법 농막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선생님처럼 농막을 갖고 계시는데 이걸 최종 쉼터로 전환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3년간 유예기간을 들여서 3년대 전환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아, 그러면 이제 12월 이후부터 3년 동안 최종 쉼터로 전환을 해라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3년 내에 전환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농막을 숙박의 형태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신다면, 그 뒤에, 3년이 지난 뒤에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농촌 최대용 쉼터 설치 신고가 따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